네, 반갑습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네,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장시간 앉아서 시험 보는 것도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엄청 힘들었죠. 시험은 일단 끝이 났으니까 후반부, 쌤하고 이제 나영이죠. 우리 인문계 친구들, 나영은 지금 이제 후반부 16번부터 30번까지 해설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자, 16번부터 30번까지 그 후반부에서는 4점짜리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챙겨야 될 부분이 꽤 있죠.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할게요. 16번부터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도형이 등장을 했고요. 이제 많이 좀 언급을 했었던 그런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보시면은 딱 이제 어떤 도형이 등장을 했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부터 TN이라고 해. 자,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n에 관련된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tn이라고 하면, 자, 이 계산 결과를 정답으로 써. n이 1부터 그다음에 24까지 그다음 tn분의 n이야. 그러니까 어떤 n이 1, 2, 3, 4, 24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그 아이들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얘가 도대체 n에 관련된 어떤 식인지 지금 모르다 보니까 tn을 구해줘야 되죠? 그 tn이라고 하는 게 뭐지? 삼각형의 넓이야. 근데 지금 분홍색 분필로 선생님이 삼각형을 그려놨거든? 이 아이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으면 좋겠어? 여기 bn이라고 하는 점과 a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일단은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우리는 밑변으로 좀얘 an의 y좌표랑 bn의 y좌표를 구해서 둘의 y좌표, an의 y좌표에서 bn의 y좌표를 빼게 되면 이 부분에 길이가 나오게 되고요. 걔가 이제 삼각형의 입장에서는 밑변이라고 놓을 수 있고, 자, 여기 이만큼. 자, 이걸 이제 높이라고 놓으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 높이는 이미 나왔어요. 이게 x는 n이라고 하는 직선, x는 n이라고 하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길이는 뭐 n. 그죠? n.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생각보단 수월해요. 하나만 구하면 돼요. 자, an의 좌표 구해볼까? 네, an의 좌표는 지금 보시다시피 x는 n이라고 하는 직선이랑 y는 루트 x랑 만나고 있어.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쓰시면 되는데, 그래, 얘가 x는 n일 때, 자, 루트 n을 지나가겠지?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an의 좌표는 나왔고요. 이제 bn의 좌표 구할게. bn의 좌표도 역시나 x는 n이에요. 근데 얘는 요 곡선 위 있죠?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그래서 여기다가 n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에 n 더하기 1.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an이랑 bn을 다 구했거든? 이제 뭘 구하자고 했어? 삼각형의 밑변. 근데 루트 n에서 얘를 빼면 돼요. 그쵸? 루트 n에서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1을 빼주면 되니까 내가 원하는 이 부분의 길이가 나왔는데 걔는 루트 n에서 자, 얘가 빠지면 되거든? 그래서 플러스 루트 n 더하기 1이다. 라고 하는 길이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 가시면 되지. 근데 걔가 TN이라고 그랬잖아. TN. 그래서 TN을 써보면 그래.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지금 루트 N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1이야. 자, 그거에다가 높이가 N이야. 그리고 2분의 1이 곱해지면 돼. 그래서 요게 지금 TN이에요. 되셨죠? 자, 이 아이를 이제 저기 시그마 상태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자, 나는 N이 1항부터 자, 24항까지의 합을 구해야 돼. 근데 그 tn이 바로 얘야. 그래서 루트 n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1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누굴 곱하면 되냐면 2분의 n이 곱해지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내가 2분의 n 자, 이렇게 곱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 n이 있어요. 그럼 얘가 약분이 되잖아. 누구랑 누가 약분이 되냐면 여기 있는 n이랑 여기 있는 n이 약분이 되고 자, 여기가 아래 있는 분모가 2분의야, 2분의.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2를 곱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이 2가 사라지면서 분자에 2가 생기지. 괜찮아? 식을 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요걸 이제 다 지워주고 약분하고 정리했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2를 이렇게 만들어주자 이 얘기야. 괜찮니? 여기 2분의 n이 있었고 위에 n이 있었는데 그 n에는 약분이 됐고 자, 분모 쪽에 2분의가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다 2를 곱하게 되면 여기 있는 2가 사라지면서 분자 쪽에 2가 남게 되겠죠? 자, 요렇게 식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오나? 아, 아래쪽에 있는 그 식이 무리식이네. 그럼 분모의 유리화를 해줘야지. 그래서 얘를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1을 위아래다가 이렇게 루트 n 자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1을 위아래다가 곱하는 거예요. 곱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n 그다음에 마이너스 n 더하기 1. 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n에는 빠지고 마이너스 1이 남겠지. 그럼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바뀌어. 자, 요걸 이제 좀 고칠게. 그래서 얘를 시그마 n은 1부터 24항까지 내가 더할 게를 만들고요.
잘 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분자 2는 시그마 앞에 나가서 곱해져도 상관없지. 시그마 앞에 나가서 곱하나 상수는 뒤에 가서 곱해 있나 상관없으니까 이는 앞으로 뽑아주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분모가 지금 얘를 지금 분모가 사라졌죠. n이랑 지금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살아있는데 그 마이너스 1을 여기 위쪽에다 갖다 붙이면 마이너스 루트 n에 플러스 루트 n 더하기 1.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좀 간단하게 하자고. 괜찮습니까?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 산수만 하면 돼요. 앞에 2는 이렇게 있는 거고요. 곱하는 거고. 자, 이만큼의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1부터 24까지 쭉 넣어서 중간중간 소거해서 다 없애버리면 돼요. 자, 이제 이 아이를 계산을 할게요. 여기 이제 1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루트 1. 자, 플러스 루트 2.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2가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4.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계산이 되다가 마지막 24가 들어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에다가 자, 플러스 루트 25까지 이렇게 산수 계산하면 되죠. 자, 이렇게. 그래서 중간 부분이 어떻게 소거가 돼? 자, 여기 뒤에랑 여기 앞에. 자, 뒤에랑 여기 앞에. 자, 뒤에랑 앞에. 뒤에랑 앞에 이렇게 소거가 될 거고 남는 애는 여기 끝에 있는 루트 25. 여기 앞에 있는 루트 1. 그러니까 루트 25는 5. 5 마이너스 1. 몇이에요? 4. 앞에 2가 곱해줘야 되니까 2, 4, 8이다. 정답은 8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4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